아이씨, 브릿지 부분 다 틀렸네. 여기 뭐지? 재도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머리도 안 감고 죄송합니다. 머리도 안 감고 오늘 피부과를 다녀와가지고 얼굴이 지금 막 뒤집어졌거든요. 빨개지고 보이시나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오늘 수험생 여러분 고생했다고 약간 좀 위로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한번 켜봤는데, 아니 잠깐만, 은광이라고? 은광이 더 같다고? 아니, 뭐 하고 있어? 나 그냥 있지. 이거 왜 이렇게 작게 들리지? 작게 들린다고? 아, 됐다, 됐다. 나도 피부과, 나 어제 피부과 갔다 와서 지금 다. 뒤집어졌어. 제모, 제모. 수염? 아, 어쩐지 약간 그래 보이네. 나도 오늘 제모하러 갔더니 제모할 기간 안 됐다고. 아, 맞아. 그한달 넘어야 돼. 못했어. 나 제모 7번 했어. 요새 그래서 수염 잘안 나. 아, 벌써? 나한네 번, 다섯 번째 한것 같은데? 엄청 편하지? 아, 확실히 수염이 안 나니까 너무 편해. 그러니까. 여기 끝에 여러분들. 지금 좀 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우, 야, 너랑 합방하니까 시청자가 만 명이야. 대박이다. 엄청 많이 들어오셨다. 아니, 나 인스타 글 올리려고, 인스타 글 올리고 있는데, 아, 진짜? 너가 라이브 시작해가지고, 글 후딱 올리고 왔어. 올렸어? 올렸어, 올리고 왔어. 아, 나이스. 좋네. 광하, 혁하. 미나. 뭐해? 밥 먹었어? 먹었어. 먹고, 한잔하려고. 미에로 화이바. 아니, 세상에 합방이라니. 크크크크 너무 좋아요. 예지합사. 와. 아,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능 본 사람? 이게 라방하면 좀 상대적으로 댓글이 느리더라고, 인스타가. 그러네, 약간 느리, 엄청 느리고 올라오네. 되게 천천히 올라오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지? 오빠 오늘 수능 봤어요. 유유유유. 나도 그거 봤어. 같이 뜨나, 똑같이 뜨네. 같이 뜨는 건가? 헬로. 엄지척. 너무 아이고, 고생했어. 하야. 고생했어요. 얼굴이 붉어, 지금. 오늘 레이저 치료 받고 와가지고. 레알로? 나는 무슨 메이크업 안준줄 알았는데. 뾰루지 막 보이잖아, 가끔. 가까이서 보니까 보이네. 뾰루지가 아니고 이게 레이저 막 해가지고 이게 스케줄 항상 물어보시더라고. 뭐 촬영하시는 거 있냐 해서 이번 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좀 레이저 치료 세게 들어가고 맞아, 맞아. 뭐 있다 그러면은 약하게 들어가 주시고 미백이랑 같이 하고 있거든. 나 맞아, 맞아. 그게 정녕 장군의 마음입니까? 아, 뭐지? 대사가 한 톨도 안 맞는데? 이거 비슷한 거 있잖아. 봤어? 봤어? 봤지? 어제 봤어, 어제 봤어. 아, 레알? 오. 아니. 계속 나오던데? 난나 처음에만 약간 나올 줄 알고. 은근히 그래도 잊을만하면 나오지. 그러니까 은근히 계속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잊을만하면 한번 나오고. 액션이 멋있지 않아? 완전. 진짜 했겠더라, 그거. 진짜 와 정혁 선배님이랑 그 조타슬림님이랑 정만식 형님이랑 액션스쿨 우리 뭐 거의 한두 달 다녀 두달 정도 했으니까 완전 빡세게 와, 진짜. 그거 하려고 몇 달을 고생하네. 약간 진짜 고생했는데 결과물 보니까 흡족하더라고. 민혁 오빠 마이크 쪽 맞고 얘기하나 봐요? 어? 나 이거 들고 있는데 뭐지? 마이크 구공탄
영상통화하는 거 훔쳐오는 느낌이다. 너무 우리만 말하나 보다. 마이크가 어딨지 근데? 아이폰에? 아래 있지 않나? 아래 있지 않을까? 나 이거 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도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아 이게 내가 힘들다고 핸드폰 이렇게 내려놓으면 마이크가 가려지네. 아, 안 되겠다. 오늘도 핸드폰 거치대에 힘을 빌려야겠어. 아 거치대. 꽂아놔야지 바람이. 자 우리 수능 수험생 여러분들 다 같이 치어스 합시다. 내가 너 인스타 안 봤는데 수험생 분들 고생했다고 하는 이 내용일 것 같은데. 정확하지. 맞지. 정확해. 아이 고정이 안 되네. 내가 내려가야지. 이렇게 하면 너무 얼굴이 커 보인단 말이야. 몰라. 전혀 안 커고요. 와 수능 영어 풀었는데 하나 틀렸어요. 실화? 와 씨. 와 나는 토익 380점 맞았는데. 영어 부럽다.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단하네. 진짜 짱이다. 나 내년 목표 영어 공부로 잡았어. 하자 하자. 나도 같이 할래. 같이 하자. 나 같이 할래. 약간 아니 사실 뭐 진짜 네이티브처럼 유창해지는 것까지는 사실 솔직히 기대도 안 하고 바라지도 않고 좀 yes. 내가 최소한의 하고 싶은 말 정도만 하고 싶어요. 내가 진짜 막 애기들도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 딱 유치원생 정도? 그치. 유치원 우리 뭐 외국거 영어 드라마나 영화 보면 애기들도 말 다 하잖아 잘. 그치 그치 거의 다 알아듣고. 그런 정도라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아 근데 씨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니까 공부를 해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아니 이게 합방하니까 자꾸 우리 둘이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우리 같이 해요. 오빠 나도 같이 해요. 그. 자 여러분들 같이 영어 공부합시다. 자 네. 여러분들 How are you? 여기에 대한 답을 쓰시오. How are you? Not bad. Or not bad. 어, sweet guy. 여러분 지금 영포자 사실 B2B 내 영포자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거의 뭐 영어 걸음마도 겨우 못된 그런 정말 초보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 저희랑 같이. 시작해봅시다. 좋습니다. 아 여기 나랑 비슷한 분들 많네. I'm fine and you? 좋습니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Yeah. I'm thinking and you? Yeah. 어, 안 되겠어. 이런 거 이제 하셔도 힘들다. 이거 세우러 가야겠다. 조급해 하지는 마. 푸니엘 오빠한테 묻혀가자. 아유 그 묻혀가는 것도 1-2년이지 9년 10년 했으면 저희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푸니엘만 한글이 너무 많이 늘고. 아니 거기가 너 방이었어? 여기? 어 내 방인데. 아 나 작업실인 줄 알았어. 어 작업실처럼 해놨어 이렇게. 아 스피커랑 해가지고 멋있네. 여기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십니까? 마이크. 어두워서 잘 안 보이나? 여러분 90탄 Q&A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일단은 오빠 두 분 서로 집 초대 안 했어요? 아직 제가 민혁이네 못 갔어요 아직. 은광이는 우리 집 못 와봤지. 우리 집은 현식이랑 성재만 와본 것 같은데. 한번 가겠습니다. 나중에 약간 나 혼자 산다나 온앤오프 이런 거 할 때 좀 우리 집으로 딱 해서 초대하는 거. 아니 온앤오프 민혁이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온앤오프.
작가님들 보고 계신가요? 예, 우리 오네노프 작가님들, 우리, 네, 네. 아, 누구든 좋습니다. 비트윗은 좀 예쁘게 봐주셔서 네, 저희가 민혁이가 출연하면, 나도 나가고, 나 출연해도 민혁이가 나오고. 저희 다 혼자 살거든요. What time are you guys? 여기 12:38 AM in Korea time. Yeah, good job. It's 53 잠시만요. girls from Philippines. 네? 온앤오프 막방 했대요. 아, 막방했어. 약간 왠지 시즌제 할것 같은데 아닌가? 아, 안 하구나. 근데 뭐 요새 계속 그런 게 많아서 어디선가. 그치. 그래, 뭐 기회가 있겠지. 싱송 크리스마스송. 크리스마스 송 불러달래? Are you mad and miss your Christmas? I'm in love and miss the Christmas. Oh, 가사 모르죠? yeah. Oh, holy night, all eyes are on the throne of the world. 겨울.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또이 노래지. 원, 투, 스텝, 넷. 와야 했는지. 자, 여러분들, 한 잔씩 하면서 우리 나도 뭐 가져와야겠다. 자, 오늘 갔다 와. 오늘 너무나 수고하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한잔합시오. 아, 저도 가져왔습니다. 그건 뭐야? 아로골드 D 플러스. 몸에 좋은 거네. 비타민 C는 기본, 비타민 D까지. 일단, 자, 여러분 한잔하시고요. 짠. 아주 건전하다. 나만 혼자 외로운 크리스마스. 눈 오지 마. Don't let it snow. 와, 잘한다. 어떻게 하는 거야? 오, 대박. 단소 불듯이. 아, 나 단수 잘 불렀는데. 안 해. 네, Show Your Love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혹시. Show Your Love, Show Your Love. 사랑보다 더 그림은 없어. 그것뿐이면 돼. Say you love, say you love. 사랑이 더 퍼지게 다시 웃을 수 있게. 요새도 단수 배우나 학교에서 배우지 않을까? 여러분들 요즘에 단수 배우나요? 단수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네. 아니, 나 수염이 너무 잘 보이나 봐. 아, 그게 제모를 하면 그게 딱지 같은 게 져가지고 수염이 맞아, 안 맞아. 이게 보여. 또 붉게 막 오르고. 맞아, 맞아. 면도해서 되는 그게 아니야. 까매지더라고 며칠 동안. 그치. 그러니까요. 태태태태 왕모 중임중 태왕모 황태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도라지 타령인가? Your voice so pure. Pure voice. 태왕 모임 중 안녕.
초딩 언제 적? 배우긴 하는데 요즘 애들은 리코더 대가리 같은 거 달고 하던데. 뭔 소리야? 뭘 이렇게 잘 돌리는 뭘 끼나 봐, 리코더처럼. 아, 뭐, 그 부르기 더 쉬운 건가? 그렇지, 리코더처럼 그냥. 신기하네, 그런 게 있네. 신기하구만. 마하키타! 마할 꼬까요? 아. 내가 아까 점심에 밥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는데, 뭐야, 넷플릭스에 블랙핑크 분들 다큐멘터리가 있는 거야. 봤거든? 와, 근데 이제 공연하는 게쭉 나오는데, 와, 진짜 해외 팬분들, 해외 멜로디랑 이제 해외 공연 같은 게 추억처럼 막 스쳐가면서 필름처럼 너무 아. 그리워졌어. 진짜로. 아,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네, 이루어지리라. 그리워, 그리워, 네가 너무나 너무나 그리워서 보고 보고 싶어서. 싶어서. 자, 다음. 너를 그리워하. 아, 진짜 해외 투어도 너무 하고 싶고, 일단 당장 뭐 한국에서도 우리 멜로디들 못 보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 멜로디 여러분들. 우리 보고 싶죠? 보고 난 너희 싶죠? 너무 보고 싶어. 서토끼? 서투기스? 뭐야, 복권이야?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뭐야, 다 긁었어? 됐어? 아, 질렀지, 이거. 질러서 이만큼 당첨됐어. 아, 세 장, 두 장인가? 세 장. 아니, 엄청 많아. 아, 지금 들고 있는 게다 당첨된 거야? 근데 막 500원, 1000원, 막 5000원 이런 거 아니야? 그지? 1,000원, 5,000원, 2,000원 이렇게인데, 부산에 그 복권집 유명한 데가 있어. 줄 서서 사는 복권집. 그래서 아니, 뮤지컬 이번에 광주 이제 부산 공연 가는데 그 코앞이어가지고 이안살 수가 없지. 또 그런 명당인데. 명소지, 명소. 다 유명한. 명소. 근데 안 되더라고. 될룸델이야. 아, 나 복권이나 해볼까?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스트레스 풀면 재밌어요. 네. 저는 커피를 안 마시니까 커피 살 돈으로 복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또가 얼마야? 이거 한 게임에 1,000원. 근데 보통 이제 다섯 게임을 한 장으로 살수 있어. 그래서 보통은 5,000원에서 다섯 게임을 하지. 5,000원. 커피가 하나. 5,000원 이상하니까, 그치? 그치. 그것도 커피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치? 그럼 나는 일주일에 35,000원어치를 복권을 살수 있는 거지. 그렇구나. 복권. 편의점에서 사는 거지? 아니, 로또는 파는 데가 따로 있어. 아, 진짜? 어렵네. 아, 여러분들 합리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합리화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 합리화 하지 말래. 합리화. 아, 합리화. 합리화. 아니, 복권은 뭐 누구나 할수 있는 거라서. 그치. 누구나 이제 또 스트레스 오빠, 해소법이니까. 복권 당첨돼도 비투비 관두면 안 돼요, 이러는데. 아이, 절대. 만약에 우리 누군가가 복권에 당첨되지? 그러면 멜로디 여러분, 저희는 진짜
뭔가 더 약간 하고 싶은 거 노래하고 노래 부르고 싶은 거 멜로디를 위해서 할수 있는 거더 할걸요? 그쵸? 네. 뭐야? 큰일 났다! 왜? 네, 여러분들, 이제 배터리가 5% 어디서? 남았습니다. 5%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합방 중에 한명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해봤어. 그냥 끊어지지 않을까? 종료되지 않을까? 같이 종료되나? 나만 종료될걸? 아, 그런가? 궁금하네. 대만에 오면 복권을 사줄게. 어머나. 어우, 대만 복권. 감사합니다. 충전하래. 맨날 너나 나나 방송할 때마다 배터리 없어가지고. 나 근데 드라운에 너도 그래? 꽂아가지고 저장 못했거든. 나도 한번 꺼뒀었어. V앱 하다가. 근데 V앱은 아마 자동 저장이 될걸? 맞아, 맞아. 그거 저장 되더라고. 근데 이게 인스타 라이브는 꺼지니까 저장이 안 되더라. 그래서 다이어트. 이거는 머릿속의 추억으로 남기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한여름밤의 꿈처럼. 네, 여러분. 네. 야, 난 B2B한테 인생 베팅한 지언 7년. 야. 와, 오래되셨네. 앞으로 70년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나이스. 네. 오빠, what did you eat tonight? 뭐라고요? 은광 오빠, what did you eat tonight? 오늘 밤 무엇을 넌 했냐? 먹었냐고? H, 에이치! 야! 자꾸 8밖에 떠오르지 않았어. 뭐 먹었어요? 오늘은 이제 점심에는 한식 먹었고, 한식, 오늘 이제, 미팅이 있어가지고, 아, 맞아, 미팅. 네, 미팅이 있어서 관계자분이랑 이제 한식 먹고, 그랬습니다. 이제 저녁에는 집에 와서 게장 먹었습니다. 게장. 어우, 게장. 네. 난 게장에 돈을 못 밥. 먹어. 맞네. 못 먹네. 못 먹습니다. 밥도둑. 게장의 그 꿀맛을. 진짜 궁금해. 다 밥도둑이라고 하니까. 그거 밥 진짜 맛있어. 뚝딱이야, 뚝딱. 나중에 알러지 약 먹고 먹어봐야겠다. 그런 게 있대, 알러지 약도 있더라고. 있구나. 그런 게 있대. 응광씨, 간장게장, 양념게장. 하나, 둘, 셋. 양념게장. 양념. 이것도 많이 갈리던데. 간장은 물려, 금방. 그래. 예. 이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나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머리 길이 한번 보자. 보자, 보자, 색깔 보자. 그건 무슨 색이냐? 카키색입니다.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브릿지 보자. 그건 무슨 말투죠, 근데? 요새 또 요것도 유행하는 우리 건가? 민혁이. 여러분들! 요거 유행하는 거야? 굉장히 유행하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유행하는 겁니다. 어디 보자, 민혁이 보자. 민혁이 유행 안 타나 보자. 어디서 보는 거야, 이거? 자, 여러분들 빨리 댓글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이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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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지금 댓글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여러분들 댓글 보자. 뭔데 그게? 자. 저게 뭔데? 아 지금 댓글이 안 올라오는데? 그게 뭐예요? 크크크크크. 나만 몰라? 크크크크크. 모른다는 반응이 훨씬 많은데요? 오빠 아니, 나 처음 그... 들어 이거. 뭐야? 나와보지 않네. 물음표 물음표. 자 요거 요거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요거는 머시베놈. 아 쇼미더머니. 어.
멋있게 너무 아는데, 여러분들. 아는 근데 분몇 지금 분 계셔? 반응 중에 거의 한 8, 90%가 모르고 있었어. 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하태, 이거 지금, 하태. 네, 계셨어. 유튜브에서 난리 났어요, 그 영상. 우리 머시베놈 분, 멋있어가지고. 약간 그 사투리 스타일로 랩하시는 분이시지. 맞아. 사투리랩, 맞아. 그분이 약간 그거를 되게 어필로 하시는 것 같던데, 되게 멋있던데. 멋있어, 엄청 멋있어. 아, 역시 쇼미더 광희. 은시베놈, 여러분들, 은시베놈 감사합니다. 보자, 한번 보자. 오늘 말고 내일 보자. 최근 유행어야? 아, 유행어라기보단 이제 그렇게 랩을 하시는 게 멋있으셔가지고. 아, 왜 이러는 것이냐? 왜 아, 이러는 것이냐? 맞습니다. 이거 맞지? 아, 맞아. 이런 노래 있었어. 왜 이러는 것이냐? 왜 이러는 것이냐? 무엇이냐? 랩의 진심인 서은광, 서쉬베놈, 자, 광쉬베놈. 여러분들, 저는 가보겠습니다. 씻었어, 미녀가? 씻었어? 아니, 나 오늘 예방접종 맞았더니 샤워하지 말래. 아,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꾀죄죄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메이크업 한줄 알았습니다. 인간미 있는 거지, 뭐, 이런 모습도 있고. 아. 잘 가시고요. 네, 저는 이제 씻으러 가보겠습니다. 또, 우리 민혁이 멜로디 여러분과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Good night. 굿나잇! 내일 봐. 안녕! 여러분들 안녕! 보자, 어디 보자! 내 꿈에서 보자! 잘 자보자. 나갔어. 나 혼자 남았어. 재밌구만. 나 이거 방송 합방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이거? 라이브 방송 초대. 지금 보니까 요청이 어마어마하게 많네. 응? 요청하신 분들 내가 그냥 진짜 걸면은 대화할 준비는 되신 건가? 아, 갑자기 허전하네요. 보자, 민혁 오빠 얼굴 보자. 멜로디는 머리 안 감은 내 머리도 사랑해 줄수 있어? 어젯밤에 감았어. 당연하죠. 감동이구만. 내가 지금 머리를 한 일주일 안 감았어. 막 머리가 막 기름이 장난 아니야. 그래도 날 사랑할 수 있다고? 저 새끼 뭐야? 난형 발가락도 사랑한다고. 라면 먹을래? 아우, 라면 좋지. 오늘 야식은 라면인가? 냄새나도 괜찮아. 네, 그래도 머리에 뽀뽀 가능해요. 저거 다 뻥이다. 실제로 맡아봐야 저거.
아이고, 사실 오늘 뭐랄까 상태가 좀안 좋아서 방송을 킬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V앱에 보면은 보이스 올리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목소리만 나오게끔 해가지고 그걸로 할까 하다가 에 그래도 물론 그것도 우리 멜로디들은 뭔들 다 좋아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기왕지사 얼굴 이렇게 보는 게더 멜로디들한테는 좋은 거라 생각해서 켰고 사실 그좀 마음에 위안 약간 위로의 느낌으로 노래를 한곡 불러드리고 빠이빠이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흥광이랑 합방을 하고 네 이렇게 됐네요. 생각보다 지금 꽤 되지 않았어? 나몇 시부터 했어? 보자 보자 확인하자 몇 시부터 방송했나? 누군가 말해주겠지. 사랑한다고 말하러 왔어. 이제 떠난다. 나도 사랑해. 한 대충 30분 정도 한것 같죠? 맞아. 12시 반이라고 하시네. 띠아모. 여러분, 저도 인사를 드릴게요. 다음에 좀더 예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꾀제제. 머리가 길면 평상시에 관리를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이쁜 모습을 못 보여드리니까 오빠 나 자러 갈 거야 내 꿈에서 봐잘 자용 잘 자용 오야스미 나사이 오야스미 이유는 이때네. 좋은 꿈 꿔요. Melody Sweet Dreams, Melight, 형 나이. 얘들아. Melody 사랑해. 응, 귀걸이 끼고 자요, 이거. 빼면 안 돼. 뚫은 지 얼마 안 돼서. 최대한 안 건드려야 되는데 자꾸 활동할 때 건드려가지고. 잘자, 얘들아.